후반 전반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무릎만을 유형에 돌리거든요. 자, 이게 아니라 턴 전반에 골반까지 무릎만 넣는 게 아니라 골반이 같이 들어가 주는 거죠. 턴의 옆으로. 자, 롱턴은 내가 쭉 내려가면서 내가 생각을 해서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떨궈서 잡아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지만, 쇼턴은 내가 몸이 항상 앞으로 정대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인위적으로 크러싱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골반을 사용해 주는 거거든요. 자, 제가 가운데 서 있고 이게 두 개의 라인이에요. 이 라인에서 무릎만을 움직이게 되면, 자, 몸이 중심점이 크러싱이 되질 않죠. 그러나 여기서 골반이 움직이게 되면, 자, 이 하나의 라인을 잡아왔죠. 다시 나가면서 다시 골반이 이동해주면, 자, 두 개의 폴라인을 잡고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엣징도 더 깊게 쓸 수 있죠.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트레이닝이에요. 첫 번째 트레이닝에서는, 자, 복연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갈 때 계곡적으로 떨어질 때 골반 자체를 밀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트레이닝은 푸르그 복엔 스타일인데요. 복엔에서 골반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골반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몸이 계곡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인위적으로 삼쪽 다리를 펴서 골반을 밑으로 떨구는 거예요. 자, 후반부엔 잡아주고 다시 이런 연습을 많이 해두면 골반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골반 자체가 릴렉스하게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돼요. 쇼턴 할 때. 그래야 좋은 쇼턴의 이미지가 나와요. 이렇게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닝. 엣지만 돼서 레일턴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레일턴은 한 초급 정도에서 살면서 연습하시는 게 아주 이상적이거든요. 자, 레일턴을 할 때 발목만 사용을 하다가 고관절, 엉덩이를 골반을 좌우로 움직일 거, 중심점을 이동할 거거든요. 자, 일단 그거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무릎만 쓰는 건 턴 후의 차이도 크고 엣징의 차이도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이번 트레이닝은 양손을 나의 엉덩이에다 갖다 대주고 내 엉덩이에서 내 중심에서 스키에서 엉덩이가 얼마큼 중심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자, 양손을 힙에 대고 천천히 들어서 바깥으로. 세 가지를 트레이닝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쇼턴의 이미지라든지 형태가 아주 많이 바뀌실 거예요. 자, 그럼 올겨울 트레이닝 열심히 하시고요. 멋진 쇼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